활동하시다가 정계에도 입문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닮고 싶은 롤모델인 최초의 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성 부장판사님께서 사실은 권유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판사 오래 해봤자 별로 좋은 게 없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속아서 왔고요. 그러나 재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딸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직면하면서 결국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게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벌써 상당히 세월이 흘렀죠. 그러네요. 예, 2004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참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좀 이건 인상 깊은 일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2011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를 당을 위해서 정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씨가 나와서 박원순 씨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지는 선거의 구도가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당에서는 좀 제발 출마해달라고 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지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낙선을 하고 난 때였는데요. 낙선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랑 저희 동네에 그 신당동, 그 당시 이제 중구 살 때니까 신당동 이렇게 꼭대기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막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셔서 우리 아이 손을 꼭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 5,000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오늘 이거 한 거라 그러면서 꼭 용돈을 주고 싶다고 저희 아이 손을 잡고 그 5,000원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감사하고, 그때 그 할머니의 따뜻한 정말 위로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격려를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저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전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문득 지금 가장 이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짜뉴스죠. 작년부터 사실은 그 가짜뉴스로 꼭 낙선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모 지상파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세 번씩이나 45분씩 세 번씩 방송하고 나니까 세 번째 하고 나니까 지지율이 10%가 빠지더라고요. 총선 전 두 달 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저만 아프면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팠던 것, 정말 추미애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 서울대 병원도 압수수색이 되고 스페셜 올림픽도 압수수색이 되고 이제 저희 집 압수수색 하겠구나 할 때는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영장은 다 기각이 됐더구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 이번엔 아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또 딸이 굉장히 고생했죠. 우리 장애인 딸 성적을 조작해줬느니 계속 그랬는데 아들이 너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미안하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또 아이들 문제는 더 좀 그렇잖아요. 이제 불법의 영역에 있는 사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이제 막 자꾸 이제 끌어내리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또 자기 할 일은 계속 잘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대표님 혹시 이렇게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역시 딸인 것 같아요. 역시 엄마한테 딸이.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번에 군대를 갔는데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입소한 그 훈련생들한테.
그래갖고 속보가 떴어요. 11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니까 좀 이따 저희 딸이 전화를 했대요. 엄마한테, 저한테. 그래서 엄마 혹시 전화 받은 거 없어? 그래서 아니 특별히 전화 안 왔는데 그랬더니 아 그럼 됐어. 그럼 확진자 아닌 거야. 그러면서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 혹시 하고서 이제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만약에 확진이 됐으면 부모한테 연락을 왔을 것 같아서 그래 맞아 너 말이 맞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역시 딸밖에 없네요. 네. 대표님 이렇게 휴식하실 때는 그럼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뭐 그냥 가족들하고 밥 먹고 최근에 커피 내리는 거에 재미 붙여서 커피 내려 보다가 또 뭐 그래요 그런 거 하나. 아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몇 년 전에 그 대표님 방송에 나와셔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네. 아, 혹시 취미가 그러면은 기타 치는 아니에요. 아, 옛날에 기타 좀 했었는데 다 잊어버려. 그 프로그램 나갔냐고 좀 연습 좀 해봤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수준급이셨네. 아니에요. 네, 굉장히 초등학교 때 좀 열심히 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안 쳐서. 요즘에는 그러면은 대표님 가장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정치 재개할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이슈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다 국민들하고 좀 저도 같은 마음이라서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걱정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 번째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책도 출간하시고 평소에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네. 또 어떤 책 좋아하세요? 바쁘게 정치를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요. 어머님이 60세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책을 쓸 거야 막 이러셔갖고 아유 엄마가 무슨 책을 막 이랬었는데 정말 꼭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소설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시집도 좋더라고요. 짧게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네, 대표님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정치를 하다 보면 아, 뭐 이념이 안 중요해 그러는데 이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옳은 철학과 옳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은 그게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가 어떤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때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좀 더 좌파적으로 때로는 좀 더 우파적으로 정책 수단을 써야 될 텐데 지금은 너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을 쓰는 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뭐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사실은 내가 살던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늘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정치를 그만둘 때 박수 받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신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